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롯데자이언츠와 두산베어스의 팀간 7차전 맞대결 유지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1번 황성빈, 2번 윤동희, 3번 전준우, 4번 타자 레이에스, 5번 나승엽, 6번 최하, 6승 6패 5.00의 평균자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 라모스, 4번 타자 양의지, 5번 김재환, 6번 양석환, 2승 2패 4.0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석엔 3번 타자 전준우입니다. 왼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까마득하게 뻗어갑니다. 왼쪽 순식간에 등장을 넘깁니다. 자, 저희가 지금 피 없는 얘기를 좀 드리자마자 또 지금 전준우 선수한테 지금 가운데로 지금 몰렸거든요. 패스트볼이 그 가운데 좀 몰리면서 좀 홈런을 좀 허용을 했고 가 있었습니다. 바깥쪽 벗어납니다.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잘 맞은 타구 순식간에 내야를 통과합니다. 볼넷 하나 안타 하나 주자 2루와 1루 바깥쪽 늦었습니다. 스윙 삼진으로 골라납니다. 맞았습니다. 152의 빠른 볼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납니다. 볼넷입니다. 주자 말로 3루 주자, 1루 주자 홈으로 1루 주자는 3루까지 승부. 3루에서 2색 주자 모두 살았습니다. 스코어 3-0. 33일 만에 선발 출전 노진혁 2타점을 뽑습니다. 찍어 때렸고 3루 손에 안고 홈을 선택. 택 아웃입니다. 택 아웃. 사구도 벗어났어요.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아, 투수가 좀 많네요. 배볼! 전준의 안타로 주자 2명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자 모두 홈으로 섹스토리 3타점 스코어 6-0. 여전히 롯데 팬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빨래줄 타고 왼쪽으로 쏘아올립니다. 담장을 직격합니다. 양석환 천천히 2루까지 투아웃 이후 장타를 뽑습니다. 다시 잘 맞았고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양석환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홈으로 매달립니다. 쫓아가는 1타점 적시타 7번 타자 강승호 스코어 6-1. 2루수의 키를 넘겼습니다. 라모스의 안타 변화구를 잡아당겼고 왼쪽 코너로 쏘아올립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양의지 투런. 자, 지금도 변화구를 던지면서 낮은 코스에 커브를 던졌는데 아, 양의지 선수가 그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홈런으로 양의지는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합니다. 또 의미 있는 또 기록을. 유격수의 키를 넘습니다. 좌중간에 안타! 원아웃 주자 1루. 몸쪽에 어떤 그런 붙는 어떤 그런 기도였는데 네. 오, 뒤로 빠졌고 오, 내친김에 3루까지! 3루! 세이브예요! 살았습니다! 하면서 네. 지금 뛰었거든요. 아.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저런 플레이를 하면 정말 입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우는 볼넷을 골라냈습니다. 3승 무패, 1홀드 2세이브, 3.96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을 좀 할 수 있는 거 올 시즌 득점권에서 최고의 집중이야. 하지만 골라내는 눈도 최고입니다. 볼넷입니다. 다시 돌았습니다. 한 번의 위기를 탈출한 이영아. 나승엽은 삼진. 땅볼 유도 유격수 기다립니다. 2루에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원아웃 주자 말루의 위기를 바뀐 투수 이영아가 극복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스윙으로 안타. 일본 센터 쪽 중견수 캡 떨어집니다. 라모스도 안타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주자 1루와 1루 양의지 풀카운트 멈춰 벗어납니다. 아, 지금 벗어난 게 맞아요. 아웃카운트 3개를 남겨둔 채 선발 투수 박세용이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2승 무패, 13홀드 1세이브 3.73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떴거든요. 바깥쪽! 방망이 허공을 가릅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드디어 파블썸! 좌익수디로! 타자 끝까지 뻗어갑니다! 영수권이 선물을 뒤집습니다! 와, 지금은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를 속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롯데의 배터리가 멈쩍 승부, 빠른 공을 승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양성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구종이에요. 스코어 7대6 역전에 성공하는 두산 베어스. 양석환이 개인 통산 처음으로 이곳 잠실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아, 양석환이 좋아하는 코스고 스윙 궤도에 맞는 코스에 어떤 실수가 들어가면서 7홀드 1.61의 평균 자책을 기록 중입니다. 1리가 열었습니다. 동점 주자 황성빈이 1루를 밟습니다. 바로 뜁니다. 1루 슬라이딩 세이브예요. 도루 성공. 변화로 타격 바운드 캐치 실패. 다시 스타트 3루까지 황성빈이 들어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2홀드 1세이브 6.49의 평균 자책을 만루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변화구 껍장구 투구삼진 전준우가 얼어붙습니다. 5승 무패 7홀드 3.11의 평균 자책 휘쳐 1루까지 들어갑니다. 던지지 못했어요. 송구가 어긋났습니다. 났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비어있던 1루가 채워집니다. 바라보며 삼진! 아, 정훈 선수가 나와요. 정훈 선수가 투아웃 말로 대타로 등장합니다. 김태형 감독의 대타 작전에 이승엽 감독은 투수를 교체하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최지강 선수가 올라왔고요. 교체했네요. 예, 롯데 벤치에는 또 이정훈 선수의 대타 카드를 좀 쓰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비슷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이 나왔다가 다시 이정훈 선수로 네. 교체됐습니다. 바깥쪽 벗어났어요. 밀어내기 볼넷. 승부는 원점, 7대7 동점! 멈춰 휘어져 들어옵니다. 스윙인점! 이닝 끝! 3구, 대위 들렀습니다. 위아치 유차 멈춰놓고 1루, 다음도 성공! 부드럽게 돌리면서 택아웃! 첫 타석부터 2타점 적시타를 내렸습니다. 지금도 풀리면서 볼넷을 허용합니다. 장주성 선수가 대주자로 들어갑니다. 초구를 던집니다. 번트 던지고 달립니다. 라인 안쪽과 바깥쪽 계속해서 굴러갑니다. 안쪽에서 멈췄고 주자 3루 아웃이에요. 선행주자 아웃. 어떤 타구의 상황도 보고 1루 주자를 확인을 했어요. 네. 아, 끝까지 주자를 또 확인했네요. 주자는 달리고 다시 도로 시도했어. 피해서 들어갑니다. 세이프. 변화구 높게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위치 포착. 한참을 기다리면서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밀어서 내야를 건너갑니다. 3안타 경기 라모스. 옮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오, 튀었어요.
급하게 쫓아갑니다. 라모스 2루. 4구도 벗어나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11과 3분의 1이닝 동안 1승 무패 4월드 2.38의 평균 자책을 원 타자 김재환. 몸에 맞는 볼. 3승 2패 4월드 6.58의 평균 자책을 오른쪽 먹힌 타구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4안타 경기 양속환. 그리고 8대7 두산 베어스. 볼 스윙 그리고 튀었고 3루 주자 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2점차 9대7. 큰 마운드 전진수비 홈서택 태근 아웃입니다. 실점을 막습니다. 끌어당긴 타고 2루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었던 이번 7회 말을 끝냅니다. 장성 선수의 어떤 판단도 굉장히 옳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왼쪽으로 타구를 뛰었고 구석에 떨어집니다. 정타 코스. 레이에스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2승 무패 4홀드 6세이브 2.50의 평균 자책. 빠른 타구 1리가드 열었어요. 레이에스 3루 대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먼저 집으로 도착합니다. 스코어 9대8. 한 점차 턱밑까지 추격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였습니다. 3승 2패 1홀드 세이브 없이 3.8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자 달리고 피치아웃 씁니다. 높았어요. 선구가 빗나가면서 3루까지 내달립니다. 오. 몸쪽에 움찔. 풀카운트 상황에서 볼넷. 박힌 투수는 박진입니다.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99년생 2019 시즌 롯데 2차 4라운드. 1루 주자 스타트 낮았습니다. 볼넷.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밀어치면서 오른쪽으로 쏘아 올립니다. 우익수 뒤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자이언츠의 추격을 뿌리칩니다. 야기지의 그랜드슬램. 야기지 선수가 최근에 이제 세레모니 하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는데 네. 야 오늘 같은 경우도 극적인 홈런을 치다 보니까 세레모니가 크네요. 8회 말에 터진 야기지의 극적인 말로 홈런. 스코어 13대8. 왼쪽 순식간에 담장 근처 원바운드 펜스를 때립니다. 오선진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2루타 땅볼 투수키 넘기지 못했습니다. 직접 타자 주자를 잡습니다. 그 사이 2루 주자 오선진은 3루까지 이영하 선수를 포함해서 바깥쪽 빠른 볼 105. 스윙 3진으로 물러납니다. 빠른 볼 타격 멀리 뻗지 못합니다. 중견수 내려와서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13대8 두산 베어스의 승리. 오늘 양석환 양의지가 무려 11타점을 합작하면서 롯데의 6연승을 저지합니다.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류지연 해설위원 캐스터 이동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